포스코 캠텍과 BGF 리테일 CU의 대결. 변상일 선수와 이동훈 선수의 대국입니다. 라이벌 대결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네, 지금 변상일 선수가 이곳을 나가버렸어요. 그러자 이동훈 선수가 이쪽을 넘으면서 네. 좌하계 쪽을 비교적 가볍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흑 입장에서도 찌르기는 20초. 쉽지 않아요. 하나, 왜냐면은 둘, 이쪽을 입고 셋, 들어갔을 넷, 때 다섯, 여섯. 오, 들어가네요. 이게 극도 약점이, 아, 그런데 이제 변상일 선수 생각은 이 돌이 못 살아있는 만큼 또 함부로 싸우기 어렵다. 아무래도 흑돌이 그쪽으로 가게 되면 아까처럼 잡으러 가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좌기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네. 대꺼 없이 들어가면 이것은 흑이 성공한 것이죠. 애초에 띄고 20초. 둔 이유가 하나, 전혀 둘, 셋,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넷, 않는 것입니다. 다섯, 여섯, 일곱, 그럼 여덟. 기세로는 이동훈 선수도 끊어가야지 기세인데, 네, 싸워 봐야죠. 떨리긴 하네요. 근데 위생이 있기 때문에 근데 원래는 뭐 젖혀가면서 오히려 흙을 압박해야 되거든요. 네. 듣는 자리가 많을 것 같아요. 네, 이제 회도를 치면서 끊어간다면은 자연스럽게 이쪽 방이 커져요. 그런데 문제는 하변도 걸려있기 때문에 아까 백이 젖혔을 20초. 때 하나, 둘, 잡으러 가겠다 그런 셋, 뜻이거든요. 넷, 다섯, 이거 여섯, 떨려서 진행할 수 일곱, 있을까요? 여덟, 아홉. 네, 일단 찔렀습니다. 여기서 멈추면은 멈춘 네. 쪽이 무조건 손해를 보는 겁니다. 마치 치킨 게임처럼 서로 멈추기가 힘들어요, 지금. 이 전투가 뭐판 전체로 번져나갈 수도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봐도 최대 승부처가 등장했습니다. 돌아갈 순 없잖아요, 20초. 늘어서. 하나, 끊어야 돼요. 셋, 넷, 끊는 교환은 다섯, 여섯, 당연히 좌변 쪽으로는 도움이 일곱. 되지만 하변 쪽에는 흑돌이 온 만큼 이백 대마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끊고 나서 또손뺄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죠. 젖히면 잡히기 때문에 계속 둬야 돼요. 그렇다면 이쪽에 듣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네. 잡으러 갔을 때이 백대마가 과연 살수 있느냐? 지금 서로가 심장 싸움을 하고 20초. 있습니다. 자, 하나, 이 둘, 전투가 셋, 시작된 이 넷, 시점에 스코어는 다섯, 4대 6입니다. 여섯, 흑이 더 싸울 일곱, 만하다는 여덟, 거죠. 네, 그렇다는 아홉, 얘기는 하변 쪽이 위험하다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렇게 막아야 되는 자리였나요? 이 단수 한 방은 또 약간 얘기가 달라지긴 하거든요. 네. 아까와 탄력이 늘어져 있으면은 확실히 백이 압박감을 많이 느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쪽 젖혔을 때좀 기분이 나쁘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제 끊으면 패로 버티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꽉 막았는데 그렇다면 백 입장에서도 한숨 돌릴 수는 있어요. 압박감의 강도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니까 일곱, 이것은 이제 단수치고 여덟, 잡으러 갔을 아홉, 때 열. 마지막 한번 남았습니다. 이제 아래에 한 집은 나 있는 거잖아요. 네. 아까 달리 이제 느는 것을 선술할 수 있어서 얘기가 좀 달라지긴 해요, 이것은. 만약에 하변에 대한 공격이 잘안 되면 백도 좌변으로 좌하기에 대한 보상을 받은 거죠. 그렇죠. 단순 바꿔치기가 되는 것인데
이 석점을 살리지 못한다면은 오히려 이쪽이 더커 보여요. 왜냐면은 네. 마지막 단순히 하나, 이 석점뿐만 둘, 아니라 이 셋, 돌, 넷, 이 돌, 이 다섯, 돌까지도 여섯, 다 일곱, 악영향을 미치고 여덟. 있는 것이거든요. 아, 그래서 살리는 쪽으로 가네요. 근데 이것은 모양 자체는 또 상당히 안 좋아요. 살릴 수는 있지만 그 베개 모양이 일단 너무 훌륭해졌죠. 이쪽이 타집입니다. 결국에는 이쪽 공격을 해야 되는데 흙의 형태가 머리를 맞는 순간에 곤란하기 때문에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럼 백은 유유히 살면 되죠. 하나, 둘, 셋, 네, 넷, 약간 분위기가 다섯. 이제 묘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화변 좌변까지 걸려 있는 이 공방이 쉽게 정리될 모양은 아닌데요. 네, 변상현 선수 입장에서는 하나, 애초에 이 둘, 돌을 꼭 셋, 잡겠다 그런 느낌이 넷,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섯, 이 여섯, 좌실리, 일곱, 네. 여덟. 우하실리 상당히 크거든요. 이큰 실리를 바탕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뜻인데, 근데 반대로 말하면은 백의 좌변도 상당히 좋아진 거예요. 스코어가 말을 해주네요. 다시 50대 50입니다. 네, 오늘 봐도 상당히 엎치락뒤치락 앞서거니 뒤서거니 상당히 네. 재밌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네, 함께 진행되고 있는 나현 선수와 이지현 선수의 대국인데요. 네, 이 바둑 네, 역시 꽤 몸싸움이 있었던 네, 걸로 치열하게 보이고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코어는 5대 5입니다.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는데 아직 네. 앞선 마지막 선수가 없다는 것이 더 둘, 신기할 정도인데, 셋, 아, 지금은 6대 4로 네, 바뀌었네요. 바뀌었네요. 여섯, 일곱, 자, 여덟. 일단은 이 좌하기의 백 모양이 상당히 크게 들어갔어요. 이게 다 잡힌 형태죠. 30초. 하나, 근데 이지현 둘, 선수는 셋, 이 넷, 백대마 다섯, 전체를 노리고 여섯, 있을 겁니다. 일곱, 여덟, 아홉. 하지만 이 흙도 못 살아있는 형태이고, 네. 이 좌변도 못 살아있어요. 지금 그리고 네. 이쪽을 나와서 뭐 끊어가기가 어렵죠? 단수를 치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 네, 약 둘, 있는다면 셋, 잡혀서 이것은 넷, 다섯, 네, 좌변이 여섯, 잡히니까요. 일곱, 여덟. 흙도 뭐 강력하게 공격을 할수 있는 입장이 아니네요. 네, 씌우는 수가 되면 좋은데 나가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 양쪽의 둘, 돌파가 맞보기가 셋, 되니까 넷, 다섯. 붙이면은 같이 또 따라 붙여요. 끼우기가 쉽지 않죠. 단수 치고 끊기는 순간에 오히려 지금 흙이 역습을 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격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 마땅히 하나, 돌파구를 둘, 찾지 못하고 셋, 있는 상황이라고 넷, 보여집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그래서 그 자리는 선수가 되죠. 30초. 이제는 하나, 둘, 봉쇄가 셋. 성립하기 때문에 네. 나연 선수도 이제 진출을 해야 됩니다. 그때 이 돌을 살리겠다. 그런 뜻으로 느껴지네요. 수순이 근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먼저 이곳을 두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끊는다면은 다섯, 이곳은 여섯, 도망갈 일곱, 때두 점을 여덟, 잡을 수 있는데 하나, 둘, 셋. 지금은 씌우는 수를 여전히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얼핏 보면 장문으로 걸린 것 같은데 이렇게 단수 치는 수가 있어요. 나간다면은 이쪽으로 찔러서 흙이 먼저 처단이 네, 되는군요. 차단이 됩니다. 네, 있는다면은 역시 이쪽으로 차단이 되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그리고 지금 나연 선수의 생각은 도망이 아니라 네. 아, 여기까지 가버린 다음에 뭐 대맞싸움 한번 하자 뭐 그렇게 맞죠. 머리를 쓸 수도 있어요. 하나, 둘, 셋, 붙이면 넷, 이렇게 되는 모양이거든요. 다섯, 안 갇히나요? 네, 갇혔죠. 근데 여덟, 흙도 봉쇄가 되니까 아, 네. 이쪽이 오히려 더 위험해 보이거든요. 수가 별로 없잖아요. 네. 어, 지금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네. 지금 네. 요즘 확실히 좀 독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연 선수. 아까 홍민표 해설위원이 나연 선수가 요새 대마 사냥을 즐긴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오늘 딱 그렇네요. 그렇죠. 일단 자아기를 접수해 두고 나서 네. 어, 나의 대마를 공격했을 때 오히려 잡으러 가겠다. 확실히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그런데 나연 선수가 자꾸 이런 시도를 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즘에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예전에는 덱을 드는 것을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알파고의 대국을 경험하고 나서는 네. 오히려 나는 흑번이 좋아졌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알파고는 사실 100번으로도 잘 드는데 그런데 왜 그런 걸 느꼈을까요? 이게 알파고가 흑번으로 둘 때 수법이 더 감명 깊었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아, 흙이면 이런 식으로 둬야 되는구나. 뭐 그런 느낌을 받은 것이죠. 그 기존에 나현 선수 같은 기풍을 갖고 맞아. 있는 선수들이 좀 100번을 선호하긴 하죠. 네, 아무래도 침착하게 따라가면서 계산력 밝게 상대방의 응징을 또 잘 응징하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100번을 선호를 했었죠. 그런데 지금처럼의 기풍을 보여준다면 네. 흑번이 오히려 좋아요.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고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해서 쫓아가면서 압박을 하는 것이 흑의 입장에서의 메리트거든요. 아, 지금은 약간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지현 선수가 당장 이 쉬운 수가 안 되니까 이 꽃을 두었는데 네. 여기 나가면 이제는 이 흑돌이 상당히 약해요. 네, 저 한 발 더 가잖아요, 또. 요즘 달라진 모습입니다. 이 굿자인 말 상당히 좋아하는데 한 발 더 가면서 지금 이 돌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압박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친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돌도 못 살아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붙여서 두면은 네. 물론 당장은 이쪽 약점 때문에 시도하진 않겠지만 아래쪽을 공격하면서 두터워진다면 또 반격의 여지가 또 있어요. 상황이 좀 악화된다면 우변 간수는 좀 한가한 돌이 되겠네요. 아, 이지현 선수도 이제는 뭐 그냥 아, 또 공격인가요? 뒤가 없다. 네. 아, 가능한 승리입니까? 그런데 스코어는 7대 3으로 벌어졌고요. 네. 지금은 있는다면은 이제 나와서 끊겠다는 얘기예요. 네, 안 끊으면 악수라서 이상하죠. 마지막. 네. 이 장면에서 백의 수단이 있는지 1차적으로 볼 것이고요. 없다면은 네, 먼저 물어봅니다. 받아준다면은 역시 아까처럼 진행이 되었을 때 젖혔을 때 다음 웅수가 어렵거든요. 바로 막는 것은요. 그래서 조금은 당했지만 늦춰서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바꿔치기도 할 수 있는데 이건 좀 떨려요. 이쪽도 엄청나지만 상변 백도 상당히 커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은 살리는 쪽을 연구를 할 겁니다. 이런 수라든지 네, 지금 이것도 연결의 일종이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백이 뭐 이렇게 둘 입장은 아니지만 어쩔 수가 없네요. 네. 상당히 흥미로운 장면인데 이지현 선수가 다소 네. 괴로워 보입니다.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백대마 그리고 이 흑대마 중앙에 서로 얽혀 있는 대마들 하나, 모두 둘, 서로 갈 셋, 길 가면서 넷, 살아버리면 다섯, 그것은 여섯, 집부족이에요. 흑 일곱, 입장에서는. 여덟, 반대로 말하면은 흑은 이 대마 혹은 이 대마 둘 중에 하나 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이 석점이라도 네. 하나, 최선 잡아야 돼요. 둘, 그런데 그세 셋, 군데 모두 너무 넷, 막연하거든요. 다섯, 그렇습니다. 여섯, 일곱, 그 이유 중에 여덟. 하나가 이제 흑도 지금 못 살아있기 때문에 이 양쪽 네. 대마가 마음 놓고 공격을 하기가 어려워요. 당장 뭐 흙이 더 급한 곳들도 마지막 있고요. 하나, 네. 둘, 이곳은 뭐 쉽게 셋, 찌르기만 하더라도 넷, 잡히잖아요, 지금. 다섯, 이 여섯, 엄청나게 일곱, 큰 자리를 여덟, 아홉. 방치한 채 네. 계속 압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그 현실이죠. 이동훈 선수와 변상현 마지막 선수는 하나, 약간의 스코어 변동이 또 둘, 있었는데 셋, 어떤 넷. 부분들이 달라진 건가요? 아까 봤을 때 그전에 달라진 것 같긴 한데 부치고 끊는 수는 어떤 누림이 있는 거죠? 마지막 하나, 이쪽 둘, 선수고요. 셋, 넷, 치고 다섯, 있는 것이 선수다. 여섯.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입구자 가면은 이제 수상전의 양상이 되기 때문에 네. 흙도 좀 피곤하긴 하거든요. 마지막 하나, 그렇다면 이제 둘, 셋, 받아준다면 넷, 다섯, 여섯, 흠집을 좀 일곱, 남기겠다는 여덟, 뜻으로 보여집니다. 아홉. 당장 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양쪽 모두 지금 상당히 긴박한 순간이라서 굉장히 치열하게 네, 되네요. 어느 한쪽만 보기가 지금 좀 네. 어렵습니다. 이 대국의 이제 마지막 대마 하나, 공방전이 좀 둘, 일단락이 셋, 되면은 그 뒤에 넷, 좀 이국 속기에 다섯, 집중을 하도록 하죠. 여섯, 일곱, 네, 여덟, 지금은 드디어 마지막 이전 선수가 이곳을 하나, 이기면서 둘, 네. 셋, 살렸는데 넷, 추가적인 다섯, 공격을 지금 포기를 여섯, 했어요. 일곱, 여덟, 아홉. 그렇다는 얘기는 백은 이제 붙이는 수가 선수잖아요. 오히려 계속 압박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 모양도 이렇게 되는 자리라서 마지막 이렇게는 좀 흙이 괴롭겠네요. 하나, 붙인다면은 그래도 기세로 끝나가야겠습니다. 네, 이쪽 모양은 아직은 백의 권리라고 보기 어렵고요. 마지막 하나, 어쨌든 간에 둘, 이제 그 셋, 공격하다가 넷, 이제 다섯, 이쪽을 마무리 여섯, 시키면 일곱, 네, 이길 여덟, 수 있어요. 다만 아홉. 이 대마가 산다는 그 가정 하에죠. 마지막 하나, 둘, 지금은 셋, 넷, 다섯, 여섯, 양쪽 모두 너무 일곱. 긴박한 상황이라서 이국도 안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금 백은 흑 진영에 다 갇혀 있는 채로 싸우는 건가요? 이국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근데 일단은 갇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저치고 나서 후속 수단이 없다면은 좀 실패한 겁니다. 지금의 교환도 상당히 꽤 악수고요. 끝내기 측면에서요. 집이 꽤 크게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쵸. 하나, 둘, 뭔가 셋, 묘수가 필요한 넷, 시점이죠.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여덟, 지금의 아홉. 이 갈라치는 의미는 띄워야 되는데 이수도 선수가 됩니다. 넘어야죠. 그렇다면 이렇게 다 찔러 둔 다음에 네. 원래는 흙이 나가고 이을 때 이을 수 있어 끊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두 개의 돌이 오니까 지금은 안 되네요. 근데 단수에 네. 물려요. 맞아. 지금 하나, 이것이 이동 선수의 수익기입니다. 그렇다면 네. 흙은 다섯, 뛰고 나서 7, 8, 쭉 다 뚫려야 된다는 얘긴데 어우 지금 어디 둔 거죠? 아래쪽에서 받지 않았어요? 지금 그래도 괜찮나요? 야 지금 이 찰나에 엄청난 수익기가 서로 주고받고 있는데 이제 끊는 순간에 네. 이제 바로 메우는 것을 이제 먹여쳐서 촉촉수죠. 일단 거기는 받아야겠고요. 마지막 이제 받는다면은 네. 붙이고요. 마지막 하나 다섯 둘 여섯 고, 셋 일곱 찔렀을 여덟, 때 이제 잡혔다 여섯, 그런 뜻입니다. 그러자 지금 이동 선수가 이쪽을 꼬부리면서 네. 이 붙이는 수를 또 예방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가서 받아야 되나요? 지금은 이렇게 이 두 점 잡히는 것은 말도 안 되고요. 네. 늦추는 것은 백의 수가 늘었잖아요. 이 수, 한 수의 교환으로 인해서 그런 흙이 자동으로 잡힌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흙은 바로 조여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다음이 네 지금 끊고요. 백 이쪽도 하나 끊어둡니다. 이었을 때 바로 조이는 수가 없어요. 저 치면은 끊고 나서 잡기 때문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스코어도 백쪽으로 넘어간 건가요? 네, 그래서 지금 변선 선수가 이쪽을 끊었거든요. 잡힌 거 아닌가요? 잡혔으면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지금. 원래 흑진영이었잖아요. 그렇죠. 이쪽에 흑이 엄청난 큰 보가였는데.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흑이 중앙 끊어 잡은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네. 갑자기 지금 완벽하게 걸렸어요, 지금. 야, 여기 젖혀두고 이제 얼핏 봤을 때는 당연히 흑이 될 것 같은 모양이었는데 이동훈 선수가 엄청난 수익기를 해두었습니다. 이 패라도 나야지 대화가 되거든요. 패도 안 나오고 잡히면은 이거는 셋, 역전이죠. 네, 다섯, 여섯, 일곱, 지금 이동 선수가 정말 이 초읽기 와중에 상당히 깊은 수읽기를 지금 보여줬습니다. 변상일 선수가 아래쪽으로 안 받아서 뭔가 수읽기가 완벽하게 된 줄 알았는데요. 이제 꼬부린 수를 못 본 것 같아요. 네. 이 수가 상당히 냉정 침착한 호수였습니다. 자 여기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지금까지 스코어 중에 최대 폭이에요. 네 그렇죠. 이거는 오히려 변상 선수가 이기기 힘든 바둑이 돼버렸습니다. 사실 지금 이 삼국 속기보다 물론 스코어는 지금 7대3 삼국이 더 벌어져 있긴 하지만 네. 삼국은 그래도 좀 복잡한 마지막. 구석이 있거든요. 이지현 선수가 지금 계속 치열하게 버텨가고 있는데 이 국은 너무 깔끔하게 다 정리가 되어 있는 분리예요. 소위 말하는 해볼 데가 없는 그런 스타일인가요? 5주 급하면 지금 우아하게 단수도 안 받고 네, 이 단수도 안 받고 지금 자아상기를 두고 있잖아요. 네. 어디라도 가서 빨리 흔들어 봐야죠. 네. 지금 나연 선수가 근데 여기 끊었어요. 지금 결단 내렸습니다. 마지막 하나, 이건 잡으러 가겠다는 뜻이고요. 셋, 넷, 다섯. 이지현 선수 생각은 이쪽에 여섯, 선수가 들으면 일곱, 찝는 수가 부활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세히 보면은 두 집이 안 나요. 석 좀 주고요. 주고 지금 다 잡으러 가겠다. 네. 갑자기 대막 킬러가 됐나요, 나연 선수가? 이쪽이 거의 선수성이거든요. 네. 완벽하게 갇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마지막 일곱, 하나,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지금은 이지현 선수 대마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물론 다 잡으러 가지 않더라도. 네. 근데 뭐 너무 위험한데요, 근데? 그냥 이렇게 붙이고 있으면요, 자체로도 변화를 구할 데가 별로 없죠? 살 데가 없어요, 후기 먼저도도. 거의 결정타를 맞은 느낌입니다. 이지현 선수의 위기인데요? 아, 지금 이것은 둬야 되네요. 그나마 다행인 것이 아까 이 형태가 네. 이제 따내면 잡으러 가는 형태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았을 때가 끊지를 못하네요. 이쪽을 치는 수가 있어서. 아, 거기 또 걸리는군요. 네, 그래서 지금 나연 선수가 네. 이쪽 약점부터 확실하게 지켜놓고 나서 네, 이쪽은 이어두겠죠. 이곳을 끊을 때 붙여서 이제 A와 B 맞보기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 와, 참 상당히 괴로운 장면입니다. 둘, 셋, 이렇게 넷, 아래로 칠 수도 다섯, 없잖아요. 여섯, 일곱, 여덟, 이것은 이쪽을 쳤을 때 네. 이을 수가 없어요. 결국 이 수밖에 없다는 뜻인데 붙였을 때 이쪽을 산다면. 저침을당한다면 이건 흑이 이기기 어렵습니다. 이 대마도 상당히 위험하죠. 결국 또 다시 버텨야 된다는 얘기 있네요. 그렇죠. 이 붙이는 수는 흑이 받아야 되는 자리인데 아래쪽은요. 하나, 둘, 네, 이렇게 두고요. 셋, 아래쪽 하나, 대마가 위험하죠. 하나, 네. 둘, 셋, 늘어간다면 다섯, 붙이는 여섯, 것은 일곱, 이렇게 여덟, 옆으로 둬서요. 아홉. 문제가 없어요. 또다시 흔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쪽을 늘어서 백도 걸려있다는 얘기죠. 네, 지금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인데 네. 이것은 근데 대화가 잘 안 되는 싸움이긴 하죠. 살짝 억지긴 해요. 네. 아, 두 판 모두 7대 3. 네, 비제 프리테 시우의 이동훈 선수와 포스코캠텍의 나연 선수가 네. 우세한 국면인데 다섯, 여섯, 이대로만 끝난다면은 1부에서는 1대1로 팽팽하게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좀 지켜볼 부분들은 물론 있겠죠. 그럼요. 아직은 네. 변수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변상 선수 입장에서는 좀 아쉬워요. 근데 꽤 괜찮았던 것 같은데 대실패를 해서 지금 빈 공간은 많이 있지만 14를 역전하기가 어렵게 됐고 이지현 선수는 계속해서 흔들어가면서 네. 버텨가고 있습니다. 손도 굉장히 빨리 나오죠. 노림수가 있어요. 지금 중앙에 이쪽을 끊자고 하는 노림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전 공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돌들이 이제 온다면 붙여서 최후의 승부수를 던지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럼 백도 아직은 조금 불안불안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연 선수도 이쪽 좀 신경을 맞아요. 써야 돼요. 네. 이런 붙이는 교환 같은 것도 할 수 있는데 당장은 필요 없다라는 뜻이네요. 네, 두 경기 모두 7대 3의 스코어입니다. 과연 역전을 허용할까요? 비제 비틀 CU와 포스코 캠텍의 경기 잠시 후에 이어드립니다. 2017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BGF 리테일 CU 포스코 캠텍의 경기입니다. 이동훈 선수와 변상일 선수 모두 마지막 초읽기인데요.
네, 변상 선수가 초반에 앞서 나갔었는데 네. 이 하변의 이동 선수의 수육기가 엄청났어요. 양 선수 수육기 충돌이었는데 결국에는 흙은 이 6점 잡고 이 6점이 잡혔거든요. 같은 6점인데 가치는 천배체가 납니다. 왜냐면은 6점 플러스 이 백돌들이 네. 다 잡혔던 돌들인데 다 살아오면서 잡았잖아요. 흑진영에서 뭐 고생고생하던 돌들인데요. 네. 자,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쪽 흑돌들을 살려나오면서 되게 큰 모양을 그래도 제안을 했습니다. 네.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그래도 흙이 곳곳에 집을 마련해 뒀는데 네. 7대 3까지 되나요? 16, 26, 5, 네, 36, 38, 7, 8, 10. 네, 60집이 좀 넘습니다. 네, 이쪽이 근데 패로 계속 추궁당하고 있어서 100집을 먼저 세볼게요. 이쪽을 빼고요. 12, 14, 16, 18, 여기가 20집 내고 살았어. 여기까지 30. 마흔, 쉰. 이 패싸움이 진행되고 있지만 네. 굳이 백이 패를 이기지 않더라도 마지막 바둑은 지금 백이 괜찮습니다. 은근히 백도 집이 많군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그리고 지금 이 패싸움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손을 뺐는데 해서로 잡히는 거면은 흑 입장에서는 괴롭거든요. 변상 선수가 어떤 수를 보고 있을까요? 밀면 빈삼각으로 둬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다음이 없거든요. 여섯, 일곱, 여덟. 젖히면은 막아요. 역시 다음이 없습니다. 네, 지금 이동 선수도 시간 연장체 겸 네. 또 혹이 반대로 붙이면 당하니까 좀 기민한 활용을 했고요. 이쪽 사활을 좀 보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안 받아도 되는 그런 돌이었어? 그런 느낌의 맞아.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확실하게 우세를 의식하고 있네요. 지금 뭐 굳이 두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리인데 한 번 더 단단하게 네. 뭐 붙이는 수가 이어지면 그만이었거든요. 네. 이렇게 당하는 것은 사실 뭐 크게 당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장면에서는요. 근데 이렇게 두더라도 여유가 있다. 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너무 득점을 많이 했어요. 변상 선수는 역전하려면 이돌 살리고 네. 중앙에 좀 집을 기대해 봐야 돼요. 아, 그걸 언제 다 하죠? 그것이 진짜 쉽지만은 않겠죠. 네. 계속 이 바둑은 아주 작은 차이로 엎치락뒤치락 했는데 하변에서 정말 딱 한 번의 수일기 충돌이었어요. 네, 가장 큰 충돌이었고 일곱, 여덟.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네. 장면이었습니다. 변상 선수가요. 네, 따냈습니다. 이동 선수는 굳이 추궁을 안 하고 네. 이런 곳을 밀고 있어도 우세한 국면으로 보여집니다. 그냥 중앙 견제하면서 한 번씩 가서 따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새 8대 2까지 가네요. 그러니까 지금 장면에서 이 자리가 있고 대국이 진행되어 있어야 네. 될 것 같은 바둑인데 그러면 5대 5일까요? 그
그것도 사실 5대5보다는 백 쪽이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그래도 근데 이어져 있어도. 예. 근데 지금은 네. 그만큼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바둑이. 그래서 그것을 잘 알고 있는 변상현 선수도 이쪽을 잊지 않고 계속 손을 돌리고 있는 마지막 거예요. 버티고 있는 하나, 거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한번 톡단해 보고. 손을 돌립니다. 그냥 잡는 것도 클것 같은데. 그 변태 선수의 이제 이 수법들을 본다면 네. 따냈을 때 뭔가 노름이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제 눈에는 안 보이거든요. 마지막 뭐가 있는지 하나, 모르겠어요. 따내더라도 둘, 그냥 잡히는 셋, 게 넷,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섯, 그냥 잡히면 여섯, 너무 크잖아요, 일곱, 지금요. 여덟. 그냥 잡죠. 근데 네. 잡았어요. 있다면 보여주겠죠? 자, 이제는 뭐 집으로는 정말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차이인데요. 그 수는 역시 망연수가 있어서 네. 다음이 없거든요. 잡혔어요. 그럼 이렇게 잡히는 곳이라면은 역시 개가를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 입장에서는 안정책으로 이쪽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잡고 머리 맞는 마지막 게좀 기분 나쁠 수 하나, 있으니까 둘, 늘고 나서 넘어가면은 이제 이쪽을 끊어서 이것도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도 뭐 확실한 쪽부터 챙겨두네요. 네, 잡아줍니다. 좋습니다. 자, 실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흙이 만들어야 되는 모양도 더 커졌어요. 네, 일단은 뭐 그곳까지는 선수가 듣습니다. 네, 이제 끊어서 받으면 되고요. 좀큰 집을 기대해 봐야 되는데 네. 이쪽도 뚫려 있고. 큰 집을 기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사이에 이지현 선수와 나연 선수의 대국이 끝난 것으로 보여지네요. 네. 아까 7대 3까지 벌어진 국면이었는데요. 네. 이재현 선수와 나연 선수의 대국 종료가 됐습니다. 복귀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바둑도 굉장히 치열했어요. 네, 나연 선수의 이 변화가 나날이 흥미롭습니다. 네. 점점 터프해지고 있어요. 네. 나현 선수의 승리입니다. 바둑 내용과 너무 어울리지 않는 세레모니인데요. 고맙습니다. 세레머니 너무 귀엽네요. 힘이라면 이재현 선수도 누구에게 지고 싶지 않은 선수인데, 네. 그런 이지현 선수를 상대로 KO 펀치 완벽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8라운드 이 경기 첫 번째 승리는 포스코 캠프에서 가져갑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이번 라운드 역시 포스코 캠프이 기분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 다만 이 대국은 BGF 리테일 CU 주장인 네. 이동 선수가 우세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4국, 5국 그리고 1국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자, 스코어는 8대 2까지 벌어진 상황이고요. 일단 이런 바둑은 유리한 마지막 입장에서 하나. 조금 정리하기가 편한 바둑이죠. 네, 지금은 사실 그렇게 변수가 없어서 네. 지금 변상현 선수가 그 없는 변수를 억지로 만들어내고 있는데 아마 이렇게 두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패로 버티겠다. 네. 사실 두더라도
글쎄요. 팩감이 이쪽에 막수 팩감이지만 좀 있긴 하네요. 맞아요. 아마 이런 변수를 안 줄 거예요. 그냥 네. 그 정도는 내주겠죠. 늘어서 내어줄 겁니다. 네. 물론 흑 입장에서는 이제 크게 석점을 잡는 수법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 정도로 이 차이를 극미하게 좁히기는 힘듭니다. 무엇보다도 지금은 이 자리가 또 상당히 급한 자리라서 이쪽을 잡을 여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안두전이 백이 잡으면은 네. 이 두 점까지도 백이 걸리잖아요. 또 너무 크긴 해요 또. 아 변세 선수 상당히 아쉽겠는데요. 이 우변이 반격이 좋아서 확실히 주도권을 맞죠. 가져가면서 하나, 바둑을 둘, 유리하게 셋, 이끌었거든요. 넷, 다섯. 근데 한 순간에 그 수익이 일곱, 차고 여덟, 아홉. 그 차고로 인해서 순식간에 바둑이 역전이 됐어요. 지금의 저침의 의미는 이제 이렇게 입고 나서 치중수가 있습니다. 넘는 것을 보겠다. 네. 네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이제 치중 갔을 때 뒤로 둘 수도 있잖아요. 셋, 넷, 피해를 이제 다섯, 최소화시켜서 여섯, 일곱, 그런 것이 여덟, 싫을 때는 아홉. 먼저 치중을 가는 수가 있어요. 이 교환을 미리 시켜두고 나서 아, 있는 것이죠. 지금처럼 결정을 해두는 거군요. 네, 그래야 이제 백이 나중에 시중 가면은 이렇게 돼서 넘어갈 수가 있는데 네. 미리 교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흑이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지금 이렇게 둘 수는 없잖아요. 그게 선수로 이제 이득을 보는 거니까 이런 장면이 이제 바둑에서 이렇게 수순. 네. 수순이라고 불리는 그런 장면이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제 뭐 중앙만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다른 곳들은 다 정리가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이동호 선수가 세계 무대에서 이렇다 할 활약이 없는데 삼성화재배 본선을 올라갔어요. 네. 이제 9월 초에 이제 마지막 일산 삼성화재 연수원에서 치러지거든요. 셋. 그때 좀 많은 기대를 해봐야겠네요. 요즘 컨디션이 꽤 괜찮아 보입니다. 이동훈 선수도 그렇고 뭐 변상일 선수도 그렇고 이런 선수들이 이제는 세계대회에서도 한 번쯤 사고를 칠 때가 됐거든요. 그럼요. 변상일 선수 역시 삼성화재배 본선에 진출해 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는 이제 80년대생 그리고 이제 90년대 초반생들이 하나, 버텨줬었는데 셋, 이제 넷, 90 다섯, 중후반 쪽에서 다섯, 힘을 네. 내줘야 되는 여덟, 그런 상황이죠. 아홉. 뭐 중국만 보더라도 이 선수들의 또래 97년생, 98년생들이 벌써 뭐 세계대회 우승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 중국은 세대교체가 완벽히 이루어지면서 네. 중국 90%라고 불리죠. 그 세대들이 지금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 선수들도 좀 자극을 받고 있어요. 맞죠. 그런 면에서 둘 좋은 모습을 기대하고 넷, 있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다만 이제 아쉬운 것은 중국 선수들에 비해서 네. 환경적 여건이 조금은 딸려요. 시합대국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아쉬운 측면이 있기는 네. 합니다.
이동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갑조리그를 뛰고 있는데 올해는 2승 4패로 다소 좀 주춤하고 있죠. 그동안 갑조리그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변상희 선수는 이제 하나, 을조리그에서 둘, 활약을 했고 셋, 넷, 다섯, 이제 4승 여섯, 4패를 거두면서 일곱, 여덟, 팀이 아홉. 갑조리그에 진출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반대로 최철환 선수는 한국 리그에서 3승 3패인데 네. 갑조리그에서는 또 5승 2패로 또 잘해주고 있어요. 중국 리그의 사나이예요. 네, 중국 선수를 만나면 더 힘이 나는 건가요? 네, 늘참 잘해주죠.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주 아픈 자리를 네. 들여다봅니다. 내심 변상희 선수는 이제 한칸 뛰면서 좀 끊어주길 바랬는데 사실 끊어도 되거든요. 이렇게 돌파를 하더라도 한점 잡혔어요. 근데 이동호 선수는 굳이 끊어가지 않고 이 정도로 선수로 이득 보는 네, 처리를 합니다. 딱 요만큼만 가면 된다는 거죠. 네. 마지막 하나, 지금 스코어가 둘, 왜 8대2까지 셋, 갔는지 넷, 개괄을 한번 다섯, 해볼까요? 여섯, 일곱, 그러겠습니다. 여덟. 지금 이제 받아야 되고요. 네. 이쪽에 잡힌 게 이제 다섯 개니까 열 집입니다. 스물여섯, 네, 서른여섯, 쉰, 쉰여덟, 예순, 예순일곱, 흑은 일흔 집 정도 납니다. 네. 열, 여덟, 여섯, 일곱, 스물, 서른, 서른둘, 서른네섯, 마흔, 마흔둘, 쉰넷, 마지막 예순네 하나, 예순여덟, 일흔, 둘, 셋, 백집도 일흔 넷. 집이 나요. 반면으로 거의 비슷한 정도이군요. 네, 이제 반면 승부로 보여지고요. 네. 또 백선이니까 이 중앙이 좀 흑이 약간은 기대할 수 있긴 하지만 네. 백선인 만큼 거의 반면 승부가 유지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변상 선수도 이쪽에서 뭐 열심히 해가지고 들여다보고 젖히고 부분적으로 수를 잘 봤어요. 넘고 마지막 굴복시키고 하나, 석점 둘, 잡는 셋, 이런 넷, 과정이 있었음에도 다섯, 불구하고 여섯, 일곱, 지금 여덟. 차이를 크게 좁히지는 못했네요. 덧내기는 확실히 힘든 바둑입니다. 네. 뭐 두터움이 좀 있다고 해도 백도 머리를 내밀고 있고요. 네, 중앙에서 이제 큰 집을 기대하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래도 이런 차이라도 이제 간혹 역전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칫 방심해서 이 마지막 연결고리가 하나, 끊긴다든지 네, 지금은 뭐 뛰면 셋, 붙이고 넷, 이쪽으로 다섯, 붙여서 연결되어 여섯, 있는데 일곱, 여덟, 훅돌이 뭐 아홉. 어쩌다 집 늘리겠다고 오다가 반발하다가 끊겨서 뭐 그런 경우도 있긴 해요. 네. 지금은 그 차이가 미세한 바둑이 아니라서 이동 선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네. 안전 운행을 하겠죠. 게다가 또 지금부터는 이동훈 구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동 선수가 이제 계산력이라면 또 마지막 하나, 누구 부어도 둘, 뒤처지지 셋. 않는 네. 그런 계산력을 또 갖추고 있기 때문에 변상 선수는 계속 도발을 하네요. 끼우는 수가 이제 빤히 보이는데 이렇게 잡으면 그만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끊어오기를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끊는 수가 안 되는 수냐고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도 마지막 괜히 이제 하나, 백 입장에서는 둘, 셋, 이제 이렇게 넷, 툭툭 뚫고 나오는 수가 다섯, 있으니까 여섯, 긁어 부스럼을 할 일곱, 필요는 없습니다. 여덟, 넷, 가장 안정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네요. 네.
이 계산력이 뛰어난 기사의 어떻게 보면은 메리트죠. 네, 변상일 선수도 꾸준히 도발하고 어떻게 보면 전투를 이끌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아, 이동훈 선수가 잘 받아주질 않네요. 네, 지금도 한 점 잡아주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 손을 뺀다면 그때는 이제 한 칸 뛰고 지킬 때 봉쇄해서 흙 전체가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마지막. 그리고 그 사이에 둘 곳도 많이 없어졌어요. 다섯. 네. 아, 이제 계속된 도발이 이어지고 있죠. 네. 아까와 비슷한 맥락인데 사실 백토 뭐 밀어가거나 뭐 오히려 여기 뛰고 잡으러 가자 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수를 유도를 하는 겁니다. 자, 이동훈 선수는 어떻게 두는지 한번 보죠. 이렇게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받으면 그래도 중앙에 몇 집 붙지 않을까요? 뭐 크게 붙진 않거든요. 네. 네. 셋. 네, 확실하게. 계속 밀어붙여요. 지금 이 대마가 위험한데. 네. 왜냐면 변상일 선수 역시 계산력이 아주 뛰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집으로 지나 대마가 잡혀서 지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일단은 중앙을 한껏 키우면서 버텨가고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이제 젖히면은 큰일 나요. 이거는 이제 이쪽은 살아갈 수 있어도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네, 이제 패로 버텨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아, 근데 괴로운 게 더 이상 밀어가기가 힘들어요. 이제는 정말 위험해지죠? 네, 지금은 살아야 됩니다. 백은 뭐 유유히 꼬부릴 수도 있고 이동 선수가 이제 변상일 선수가 이제 좀 빨리 좀 결정타 날려달라 하고 있는데 결정타가 맞습니다. 아니라 오히려 질식시켜서 네. 스스로 좀 포기를 해라 이제 그렇게 두어가고 있습니다. 이동 선수 봐도 스타일이 원래 그래요. 좀 상대방 이제 질리게 만드는 이제 피 한 방울 안 나게 바둑을 두면서 또 특히 종반전에는요 그렇게 바둑을 이끌거든요. 굉장한 능력이죠. 그렇습니다.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네. 상대 입장에서는. 뭐 이동훈 선수 물론 지금도 어리지만 이보다 훨씬 어릴 때 입단하자마자. 정말 어릴 때도 그런 노련함을 갖추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흔히 말해 이제 애늙은이 네. 그런 표현이 딱 떠오르는데 반대로 말하면은 또 상당히 또 어른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자리는 이제. 선수예요. 그 이유는 뭐 별거 없어 보이는데 할 수 있지만 나가고 나서 아래를 끊는다면 네. 사건이 생기는 거죠. 이때 돌파해서요. 잡힙니다. 이렇게 받으면은 뭐 한 점 살려서 마지막. 중앙이 뭐 아무리 돌투자가 돼도 정말 몇 집이 안 나는 거예요. 여기저기 좀 터져 나오네요. 네. 아, 9대 결국 찍어버렸네요. 부동의 90이죠. 네, 이게 9대의 스코어 한번 뒤집히는 거 보고 싶어요, 저는요. 지금까지 없거든요. 선수들은 그 주인공이 되지 않기를 바랄 텐데요. 사실 요즘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시니어 바둑 리그에서도 마지막 하나 이제 공백 매우 셋 있다가 역전되고 그거는 다섯 여섯 9대 90대 일곱 10이 아니라 여덟 거의 뭐 99대 1 네, 정도의 그렇죠. 확률인데요. 또 팬들 입장에서는 또 그런 또 해프닝과 네. 그런 것도 또 볼거리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바둑 리그에서는 저는 예전에 바둑 리그 뛸때 그런 경우는 있었어요. 이제 다이긴 바둑 역전당하거나 뭐 다진 바둑 역전하거나 네. 유리한 바둑 뭐 시간패 당하거나 이제 뭐 그런 경우는 있었는데 요즘 선수들은 너무 그 침착하네요, 이제. 대역전극이 사실 제일 재밌긴 한데요. 직접 당한 선수는 이제 잠을 못 자죠, 근데. 아, 제가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네. 많았나 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자, 다섯, 입구자 이제 큰 여섯, 끝내기였죠. 일곱, 여덟, 아홉, 반대로 100 입구자로 간다거나 이제 붙여서 끝내기 하는 수가 있었는데 일단 변상현 선수가 큰 자리에 들면서 열심히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칸에 뛰어갑니다. 사실 이 붙이는 수가 좀 신경 쓰여요, 안 되면. 이을 때 이쪽을 넣는 순간에 양쪽 약점이 노출되거든요. 물론 있는다면 당장 끊을 순 없지만 막아선다면 이겨야 네. 돼요. 선수로 엄청나게 이득을 본 것이죠. 근데 지금은 백집이 이제 넉집 나고 아까 흑돌이 이쪽이 없어진 거니까 사실 안전하지만 큰 자리를 둔 겁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변상현 선수가 사실 국가대표팀 내에서도 인기가 좋아요. 이 선수가 되게 순박한 말투로 은근히 할말다 하면서 네, 여기서 돌을 가두네요. 소개합니다. 네. 매력이 참 많은 선수거든요. 자, 손이 어디로 갈까요? 일단은 네.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결정타를 맞은 것은 하변이거든요. 하변에서 잘 두었더라면 흑이 그때는 나쁘지 않은 형세였는데, 지금 수수는 그 이전으로 되돌리고 있는 거죠? 네, 조금 더 좋은 길이 없었을지 네. 보는 겁니다. 우변에서의 그 역습 이후에는 변상현 선수 페이스였어요. 하지만 이동 선수도 이 입구자가 상당히 아주 재치 넘치는 수였습니다. 네. 이수로 인해서 하변이 잘 타기가 됐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역습까지 하면서 이 바둑을 역전을 시키는 그림을 만들었거든요. 아, 그쵸. 역시 이 자리는 늘었어야 돼요. 네, 이곳이 아프긴 하지만 이게 견뎌주더라도 이 대마가 지금 쉽지 않거든요, 살기가. 네, 지금 잡으러 간다면 아, 이동 선수는 바꿔치기 할 생각이었나 보네요. 그래서 하변을 버리고 이쪽 키워가면서 네. 승부를 할 생각이었다.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이동훈 선수의 승리입니다. 자, 포스코 캠텍이 먼저 승리를 거뒀지만 BGF 리틀 CU 이동훈 선수가 바로 따라 붙는데요. 네, 1대 1 승부는 다시 원점이 됐습니다.
자, 이제 1대1 상황에서 시작이 됩니다. 4국과 5국. 역시 이창석 선수가 한 번 더 해줄지 궁금하네요. 아, 그렇습니다. 네. 시우팀이 어떻게 보면 다크호스. 네. 이창석 선수가 또 한 번의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 2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잠시 후 이창석 선수와 이원영 선수의 대국, 또 허영호 선수와 최철환 선수의 대국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